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집에서 제 서재에서 찍으면 조명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안경테로 인해서 안경테 그림자가 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실험 삼아서 안경을 벗고 찍어봅니다. 안경 쓴 사람이 안경을 벗으면 좀 이상할 텐데 그 대신 얼굴에 이제 그림자가 안경테 그림자가 막 이렇게 생기는 게 없어서 또 깨끗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실험해 봅니다. 자, 참 반가운 소식. 야, 반가운 소식이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자, 이런 내용인데요. 바로 그것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 OSEN의 박소영 기자와 파이낸셜 뉴스의 장유아 기자의 이 황색 언론성의 이 실명을 땡땡땡 이렇게 실명을 아무 기사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실명을 갖다 붙인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사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도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바로 이렇게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항의메일도 보내주시고 같이 이렇게 함께 움직여 주셨습니다. 자, 황색 언론 감시팀이라고 우리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빠르게 응답이 왔는데요. 바로 OSEN의 박소영 기자가 제목에서 이름 실명을 뺐습니다. 아, 드디어 이름이 깨끗하게 제목에 나와서 제가 띄워서 보여드립니다. 자, 우선 이렇게 박소영 기자, 이름 빼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이렇게 이 불필요하게 관련 없는 기사에 이름을 넣는 일이 없도록 또 좋은 기사 더 많이 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의 유하 기자에게는 더욱 항의 메일 계속 보내주시고요. 자, 황색 언론이다. 기사 내용과 이 김호중 이름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리고 술따기 수법은 그 이전서부터 있었다. 관계없는 포괄적 기사에 실명 김호중 이름 쓰는 것은 이 황색 언론성에 좋지 않은 것이 기사다라는 것을 또 이메일로 항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름이 빠지면 제가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보람도 있죠. 또 일하는 팬덤, 일하는 사람들, 나가서 꼭 이것이 팬덤만의 일이 아니라, 황색 언론 또는 그야말로 이제 뭐 기레기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언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이런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도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OSEN의 박소영 기자는 기사 제목에서 이름을 뺐다는 것. 그래서 OSEN의 박소영 기자에게는 항의 메일을 안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OSEN의 박소영 기자님 또 이름 빼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후에 더욱 좋은 기사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몇월 달이죠?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여러분을 만나 뵈서 영광이었습니다.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행복하세요!